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짱 내일 짱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시장이 시간을 갈수록 낙폭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양시장이 파랗게 물든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1.43%, 코스닥이 2.03%의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시장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전날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에서 애플과 테슬라의 급등에 따라서 기술주들의 강세가 돋보였었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이슈 때문에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고 이런 보험주 같은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국내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장 전략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 오후장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순서는 이 시각 보도본부 순서입니다. 서울경제TV 기자들이 발빠르게 찾아가는 소식들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경제산업부의 문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헤드라인 뉴스 만나봤습니다. 먼저 CES 2022에 대한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2년 만에 열리는 이 행사인데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지 이야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삼성전자는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중 최대 규모로 전시관을 마련했습니다. 또 쇼윈도 컨셉의 미디어 월드 선보입니다. 삼성은 인공지능과 IoT, 그리고 사물 인터넷 5G 등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 맞춤형 솔루션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 이용자 경험을 연결하는 미래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먼저 삼성 부스에 들어가면 팀 삼성존을 만나게 됩니다. 팀 삼성은 AI와 IoT 기술을 기반으로 TV와 가전, 모바일 제품 등 다양한 기기를 스마트 싱크로 연결해 하나의 팀처럼 유기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스마트 홈 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 TV와 사용자의 선호도와 냉장고의 식재료, 그리고 레시피를 추천해주고 조리기기와 연결해주는 스마트 싱크 쿠킹, 전력 사용량을 분석해 에너지 절약 계획을 세워주는 스마트 싱크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OLED 기반의 QD 디스플레이도 공개합니다. 이는 OLED 패널의 무기물인 퀀텀 닷을 입힌 디스플레이입니다. 기존 OLED보다 화질 특성이 뛰어나고 현존하는 디스플레이 색 중 색 표현력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들어봤는데 뭐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LG 같은 경우에도 혁신 기술을 가지고 참여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기대가 되나요, 지금? 네, LG전자도 참여를 합니다. LG전자는 오늘 온라인으로 LG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진행하고 혁신 가정과 모빌리티 등을 통해서 더 나은 일상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변화된 삶의 방식에 주목해 신개념 가전들을 제시했습니다. 일반 공기청정기와 달리 정화된 공기를 희망 온도에 맞춰서 원하는 풍량과 방향으로 보내주는 신개념 공기청정 팬과 집안에서 다양한 식물을 기를 수 있는 식물 생활 가전, 그리고 원하는 장소로 간편하게 이동해가면서 시청할 수 있는 무선 이동식 스크린 등이 대표적입니다. LG전자는 스마트 홈을 위해 업데이트된 삶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LG 싱큐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LG 싱큐 앱의 스마트 키친 기능을 강화해서 싱큐 레시피를 서비스를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모빌리티와 로봇 분야에서도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LG전자가 처음으로 공개한 LG 옴니팟은 AI 기반의 자율주행차 콘셉트 모델로 차 안에서도 각종 업무와 영화 감상, 그리고 운동, 캠핑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LG전자까지도 이렇게 다양한 기술력들을 가진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업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로봇 산업과 연계해서 자동차 산업에도 기대감이 불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현대자동차 오늘 주가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고 행보에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기술들 선보이나요? 네, 현대차는 모든 사물에 이동성을 부여하는 사물 모빌리티 생태계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사물에 결합하면 이동 능력을 갖추게 하는 플러그 앤드 드라이브 모듈과 로보틱스 솔루션 드라이브 앤 리프트 모듈을 장착한 모베드를 공개했습니다. P&D 모듈은 일체형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어떤 사물에든 결합해 사물의 이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또 모베드에 적용된 드라이브 앤 리프트 모듈은 일체형 로보틱스 솔루션으로 각 휠의 독립적인 움직임을 통해 모빌리티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토록 합니다. 이 밖에 4개의 다리를 걷는 서비스 로봇인 스팟은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험 지역에 직접 들어가서 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이며 인간형 로봇인 아틀라스는 총 28개의 유압 동력 관제를 이용해 인간과 유사한 움직임을 구현합니다. 네, 2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라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조선업계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조선업계 수주 소식 낭보가 이어진 한 해였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인 집계가 나왔다고 했는데 어떤가요? 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선업은 지난해 1,744만 CGT를 수주하면서 2013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수주 실적은 2020년 대비 112%,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82%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간 침체됐던 우리나라 조선업이 회복을 넘어서 재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 세계 발주량 중 국내 수주 비중은 37.1%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수주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수주량 중 고부가가치 선박이 72%, 그리고 친환경 선박이 62%를 차지하며 고부가 친환경 선박이 우리나라의 주력 선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수주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부가 선박의 경우 전 세계 발주량 중 65%를 우리나라가 수주하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최근 국내 수주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친환경 선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발주량 중 64%를 우리나라가 수주하며 역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한동안 어려웠던 우리 조선 또 3사의 성적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지 이어서 짚어주시죠. 네, 지난해 우리나라 대형 조선 3사 성적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 3사의 경우 목표액 대비 53%를 초과한 228억 분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또 삼성중공업은 목표 대비 34%를 초과한 122억 불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목표 수주액 대비 40%를 초과한 108억 분의 수주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네, 조선업계 성적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문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오늘 시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이 금리 상승에 따른 우려감이 커지면서 하락세가 보여졌습니다.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달러와 강세까지 더해지면서 부담감이 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시각 지수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이 시각 하락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1.61%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2941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1010포인트대 다시 한번 터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2%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한 업종수가 상승한 업종수 대비해서 월등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중에 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현재 1042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5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개인은 계속해서 매수폭을 확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은 4,729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2,120억 원, 외국인은 현재 2,507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동반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올해 자동차의 목표 판매량을 지난해보다 높게 잡고 있고 또 하반기부터 생산이 정상화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미국에서 연간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는데요.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12%가 증가한 747만 대를 제시를 했습니다. 연중 초과 수요 현상이 지속이 되면 차량 가격의 상승세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현재 1.43%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도 기아 2%대 오름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도 현재 1.12%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세를 타고 있었던 로봇주들이 장 초반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현재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5일부터 7일까지 CES 행사가 개최가 되고 있죠.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에브리봇 현재 14%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상한가 터치한 이후로 6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비교적 깊은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로봇 이제 13%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0%가 넘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카카오는 4분기 아쉬운 실적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은 투자 주의 종목으로 구분이 됐을 때도 상승세가 보여졌었는데요. 오늘은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풍재지 경영권 매각 추진 소식이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애니플러스는 인기 애니메이션인 진격의 거인 시즌2가 10일부터 반영이 된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그룹주의 하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연말 배당이익을 보고 들어왔던 기관이 강하게 매도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한국 BNC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의 주가가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FDA로부터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인 한국 BNC의 코로나19 치료 후보 물질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현재 치료 효과가 확인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18%대 급등 흐름 가져가지고 있고요. 32,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TS 트릴리온이 있습니다. 새로운 이재명 관련주로 부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에 장 초반부터 상한가 터치를 한 상황이고요.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10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DB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오늘 손해보험 관련주들의 동반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14.2% 오르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국채금리까지 상승하면서 보험주들의 강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5.44%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6만 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리고 종목의 개수보다도 낙폭을 과대하게 키우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많이 힘들다면 전반적인 계좌 수익률도 많이 낮아지셨을 것 같은데요.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 백인범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객장 상황 들어볼까요? 네, 마크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장 낙폭 좀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까지도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세로 좀 전환하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시장에서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뭐 기아, 삼성전자, 현대차 등으로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컴투스, 에코프로 BM, 단알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뭐 현대제철, 현대미포조선, 만도 등에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네오이즈 홀딩스, SM, 안넷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조선, 자동차, 철강 이런 종목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일부 정치 테마주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종목들이 튀어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해 주셨듯 오늘장 한마디로 봤을 때 좀 경기 민감 업종의 연일 상승으로 좀 정해 봤습니다. 뭐 지난 거래일과 좀 유사하게 좀 비슷한 양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대부분 종목 약세 속에서 뭐 화학, 철강 또 뭐 자동차 등 이런 경기 민감 섹터의 반등이 좀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물론 오늘 시장 하락 등과 더불어서 좀 반등폭이 좀 약해지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경기 민감 업종의 상승세가 좀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지난 거래일 나스닥의 하락세 여파 어찌 보면 이 금리 상승 부담감이 성장주에 대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인 점 등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좀 여파를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거기에도 수급적으로도 이제 배당락일 이후에 기관의 매도세가 특히 금융투자 쪽에 이런 기계적인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점도 가뜩이나 투심이 좋지 못한 우리 시장 상황 속에서 시장을 좀 짓누르는 좀 요인 중에 하나로 보여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낙폭을 조금 더 키우는 어떻게 보면은 더 추가적인 하락을 그 요구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기관의 매도세도 큰 몫을 좀 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전일에 이어서 이 조선업종의 강세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지난 거래 한국조선해양의 1조 6,700억 원 규모의 이 새해 첫 수주 소식 등의 투심을 자극하면서 이 조선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이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에 따른 친환경 이슈 이런 수혜 기대감도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간략히 보자면 이 국제해사기구는 환경 규제에 따라서 2030년도부터는 운항하는 모든 선박 2008년도 대비해서 탄소 배출량을 40%가량 감축을 해야 된다라는 점 또 거기에 더불어 당장 내년부터 이 기존선 에너지 효율 지수라는 이런 기준이 생기는데 연비에 따라서 모든 선박을 5단계로 좀 등급을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하위 단계에 속하는 선박은 정비 이후에 다시금 승인을 받아야 운항이 가능하다라는 점 또 그리고 이 증서가 없는 선박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선박으로 좀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점 등은 향후 이러한 친환경 관련한 선박 수요가 크게 생겨날 수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역대급 수주 행진을 보였던 조선업계 올해도 이런 수주 목표치를 좀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조선업에 대한 전망이 좀 긍정적인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주 잔고라든가 수주량 또 그리고 최근 수주를 받고 있는 선가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등은 그간 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수익성 회복이 다시 한번 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 같은 요인 등의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선업종의 상대적인 좀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 등에 오늘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의 이런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시장의 특징점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관의 매도에 주목해보면서 조선업 쪽으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전략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 지점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시장 상황 어렵기 때문에 긴급 진단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장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증시 흐름 점검해보는 오늘장 긴급진단, 루쿠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 좀 어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 시장도 혼조세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10년물 국채금리가 1.6%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기술주들의 하락이 눈에 띄었는데요. 미 증시 주요 흐름 먼저 짚어주시죠. 네, 전일 미국 같은 경우 코로나 확진자 수가 1일 100만 명 돌파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투자 심리에는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보다는 이제 기준금리의 조기 인상 가능성에 대한 그런 얘기가 좀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뭐 패드가 3월 달에 금리를 빨리 조기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왔고요. 아마 이게 3월 달 테이퍼링과 같이 맞물리면서 시장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강하게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패드의 그 금리 인상 여부를 이제 보통 판단하고 있는 게 CME 패드워치라는 그런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본다라고 하면 3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60%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올릴 것이다라는 것도 61%의 이제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만큼 최근에 이제 조기 인상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더 커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뭐 1.66%로 끝나긴 했지만 장중에 1.6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지난주에 1.5%대였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한 15BP 이상 오른 그런 어떻게 보면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중심의 이제 나스닥 관련이 조금 더 그 지수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 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3%가 급락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라는 것 때문에 향후 경기 재개에 대한 또 기대감이 같이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어제 특징이었습니다. 네, 오미크론에다가 또 국채금리 상승까지 더해진 지금 시장의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 짚어봤고요. 국내 시장도 이러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통화정책도 완화적인 기조에서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뭐 금일 같은 경우에 뭐 미국 시장의 영향 때문에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기관들의 이제 매도세가 또 지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연말 배당 관련된 물량이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마 추가적으로 더 매도세가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돼서 아마 추가적으로 약세는 조금 더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된 우려는 뭐 단순히 뭐 글로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변수가 아니라 이제 상수로 인식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이제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올해도 계속 높은 물가 수준이 유지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12월 달에도 뭐 전년 동월 대비 3.7%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작년 전체적으로 봐도 2.5%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1월 14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금 개최될 예정인데요. 아마 최근 상황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하거나 아니면 인상에 준하는 그런 커멘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수는 뭐 이에 따라서 조금은 좀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가기보다는 뭐 박스권 내에서 좀 출렁거림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상승보다는 하락적으로 조금은 더 뭐 폭이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달 하순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IPO가 있을 예정인데요. 원체 그 IPO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포트폴리오 변경을 위해서 일부 종목의 매도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새해가 되니까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더 피부로 와닿게 되는 증시 분위기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시장 가운데서 손해보험주들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또 투자자들의 눈이 이쪽으로 쏠린 것 같은데요. 관련주들의 흐름 한번 짚어주시고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금리 상승기엔 금융주가 좋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융회사의 자산 부채에 대한 비중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 이제 투자 자산의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재무제표가 개선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업권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생명보험이 가장 뭐 큰 영향이 긍정적으로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 은행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손해보험주가 상당히 강한데요. 오늘 손해보험주는 뭐 단순히 금리 상승 이외에도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한 그런 이슈가 또 다시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 이제 실손보험 파트가 손실이 상당히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수익이 나오고 있지만 그 수익폭을 좀 깎아먹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올해 실손보험료를 약 14.7%로 10% 인상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면서 이런 이제 손실폭이 줄거나 줄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인 손보사의 수익 구조가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손해보험 회사는 뭐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탄력 움직임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뭐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손해보험주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철강주, 금속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짚어주시고요. 내일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장 상황이 원체 이제 불안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슈별로 지금 순환매가 계속된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에 뭐 인플레이션 우려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철강금속이나 보험 쪽 강하고요. 특히 뭐 수주 관련돼서 조선, 그다음에 미국 뭐 CES 관련돼서 뭐 로봇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이슈별 순환매는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시장을 억누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주 관련돼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급진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맥 김영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 정말 새해가 되자마자 첫 주만에 증시에서 피부로 와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난히 또 한국 시장이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먼저 좀 짚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금리 인상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반기 내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지금 지난주까지 봤었던 그 기준금리 그 확률 그것은 사실 확률이 높아지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회의 때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 나타난 그 모습에서는 이제 두 번째 금리 인상 자체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5월로. 그래서 제가 CME 패드워치 툴 3월 걸 계속 봐왔었는데 이제는 3월 거는 의미가 없죠. 확률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 반영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5월 FOMC 기준금리 두 번 인상 가능성 표 그것을 한번 오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래쪽에서 보면은 그 쭉 올라오고 있는 이 갈색선이 금리 인상 확률인데 이게 점차 좀 빨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이제 5월 회의 때의 그 확률조차도 이제 아래쪽에서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금리 상승요. 아, 지금 이 표는 3월 달 거인데 제가 이제 5월 달 걸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금 3월 걸 표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5월 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월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그 50에서 75BP라고 나와 있는 이 녹색 그 세 번째 이 선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인상 가능성인데 그것이 이제 3월 달에는 저렇식으로 좀 낮은 상태에서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게 5월 회의 때 되면은 많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50%를 이제 거의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동결 확률하고 이제 거의 비슷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 인상이 5월 달에 두 번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월은 뭐 이미 금리 인상이 되는 걸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3월 달 보셨고, 이제 5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6월은 어떤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6월 같은 경우는 두 번의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확률입니다. 그게 39.6%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냥 거의 40%니까 뭐 한 번 확률도 있고 동결 확률도 낮은 확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은 39.6%에 두 번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9월까지로 예상이 됐었던 이런 세 번째 금리 인상 확률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6월 직후까지도 당겨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행 패드워치 툴 이 수치는 심리 지표죠.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고요. 마치 이렇게 선물처럼 거래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심리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확도를 논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 시장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또 이제 시장 심리가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게 수치로 나오니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면서 막연한 불안감하고 매도 심리 자극하게 되니까 어제 같은 경우 매도세가 좀 세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고 뭐 우리 시장은 바로 그 영향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3월 회의 자료처럼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레벨을 넘어서면 제풀에 지쳐서 이 악재로서의 생명이 끝난다 이렇게 보면은 계속 악재로 작용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저 5월 회의 때 금리 인상 확률이 저렇게 높아지고 있는 그 모습도 절반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저것도 동결 확률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악재의 힘이 많이 약해질 것입니다. 결국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내리는 폭이 그렇게 두려울 필요는 없겠고 사실 어제 다우나 S&P는 내리질 않았죠. 나스닥만 내렸으니까 금리에 약한 쪽만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도 금리에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국채시장의 반영 아주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이게 중요할 테니까요. 그래서 국채시장 보시면은 10년물 국채선물치 제가 이거 한 격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고 12월에는 박스권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 들어서자마자 이 두 번째 그래프 보시면은 박스권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국채 입찰전으로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국채 입찰 올해에 처음 이제 발행 일정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 화수목으로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은 다음에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그 공급 일정 전후로 해서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고 그게 악영향으로 나타난 것이 과거에 푸른색으로 제가 표시한 그 구간인데 지금 그런 모습이 다시 재현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저런 파란색이 어느 정도 나타난 다음에는 다시 시장이 안정되는 구간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선반영이라고 표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어젯밤에 채권 시장이 박스권 저렇게 이탈하는 그 순간이 저녁 우리 시간으로 한 10시 전후였는데 나스닥 시장이 고로부터 한 1시간 후부터 충격을 많이 받기 시작했죠. 다우는 오히려 그때부터 상승폭을 더 높였고요. 구성 종목 중에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3% 상승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요. 그럼 참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항상 금리 얘기 나오면 금융주 쪽이 유리한 흐름이 나오니까요. 결국 뭘 뜻하냐면은 시장별 업종별 차별적인 반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재료일 뿐이지 시장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재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인 레벨을 보면은 지금 저 레벨이 어디까지 내려간 거냐면 팬데믹 이전의 2019년 레벨의 금리까지 간 거예요. 실질적으로 당시 기준금리를 놓고 보면 1.75에서 2.5를 왔다 갔다 하던 그 상황이거든요. 결국 지금 금리가 실질적으로 그 정도까지 가 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양보를 해도 1.5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세 번의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0.75에서 1%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고 단지 금리의 인상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까지도 이제 시장에 반영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반복되었던 자산시장 흐름 또 반복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려보다는 인내가 좀 필요한 시장이다,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악재를 반영해가는 과정이다. 사실 이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렇게 좀 달래주셔서 마음이 편안해지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도 미국 시장이지만 또 국내 시장도 어렵기 때문에 참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페드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급망 지수까지 만들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금리 인상이라는 그 내용 자체보다도 일정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5월에 두 차례 정도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시기 그러면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과정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약화가 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그렇게 시장을 압박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막연히 금리 인상이 얼마나 될까 걱정이 돼가지고 또 페드의 그 일정이 앞당겨질까봐 더 세질까봐 걱정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타이밍에서 페드가 새롭게 지표를 내놨다라는 점이 참 주목할 만하고 CNBC나 로이터 같은 외신이 어제 다 이렇게 주목을 하는 그런 지표로 GSCPI라는 그런 지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페드가 새로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한 것인데 이게 뭐 뒤에 CPI가 있다라고 해서 그 소비자 물가 지표 CPI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뭐 글로벌 서플라이 그리고 C는 체인 그다음에 P는 프레셔 그리고 I는 그냥 인덱스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 공급망 압력 지수 이렇게 한글로 이제 번역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흔히 걱정을 해왔었던 공급망이 어느 정도 좀 압력을 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지표를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뉴욕 페드로 홈페이지 찾아가 보니까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이 푸른색 선으로 이렇게 나와서 쫙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 지금 정점을 치고 있다. 그러면서 옆으로 기면서 이제 꺾일락 말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 꺾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 근본 원인이 됐었던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점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사실 뭐 이제 사실 경제학자가 아니면 저표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새로 나온 지표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페드의 설명을 좀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 그 구성 항목 중에 있는 지표들 중에 해상 운송 지표를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뉴욕 페드에 나와 있는 그 그래프인데요. 푸른색이 BDI 지수고 갈색이 하펙스 지수라고 해가지고 컨테이너 선정률 그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BDI 따로 봐야 되고 컨테이너 따로 봐야 되는데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지표가 아까 봤었던 그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운송 지표를 포함해서 각국 지역별 경제 블록별 한 세 가지 공급망 변수를 포함하고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글로벌 운송률 이게 포함이 되고 그리고 미국 안에서의 항공 비용이 포함이 돼가지고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새로 나온 그 GSCPI 지표가 나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개의 지표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 종종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 블록 사이에서의 공급망 변수를 나눌 때 미국 페드가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유로 지역, 그리고 중국, 일본, 한국, 대만, 그다음에 미국 이런 식으로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변방의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경제의 글로벌 공급망 변수에 크게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은 좀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치 미국 사이의 항공 비용 같은 것을 논할 때는 뭐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다우 운송지수를 연상케 하긴 하는데 그것하고는 약간 좀 다르죠. 항공 비용을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지표는 예전 지표하고는 좀 다르게 네 가지 가격지수의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고 있다. 이 패드의 설명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중요한 것은 수치상으로도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 저기 나타나고 있고요. 또 패드가 이 정도의 대응 단계까지 대응을 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 문제는 이미 이제 상황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저 금리 문제가 지금 어제도 미국 시장을 한번 때렸는데 뭐 계속 때린다라기보다는 반영되고 마무리될 변수로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정이 좀 완화되고 있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전까지는 계속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차라리 빨리 하는 게 나은데 빨라봐야 3월 회의 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좀 급등락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이제 금리 레벨 중에서 세 번의 금리 인상까지도 반영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겠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점도표에서 이 롱거런 타겟 금리라고 해가지고 나타나는 거 있죠. 이 분기 말마다 나타나는 것이요. 그 레벨이 달라지지 않는 한 반복되겠지만 시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에 FOMC 회의 때 이 롱거런 타겟 금리 주목해야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시장이 항상 문제죠. 다우나 S&P는 지금 신고가 흐름이고 나스닥은 신고가 직전에서 밀렸기 때문에 사실 별로 이렇게 조정을 받아도 억울할 게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흔들흔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반전 포인트가 뭔가 있을까,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있을까라고 따져본다면 결국 삼성전자가 좀 힘을 내야 되는데 이번에 4분기, 지난 4분기 때 상승률이 무려 17% 정도 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가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실적이 좋아 봐야 17%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음 전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전망, 반도체 전망 상당히 중요하게 이번 주 금요일 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다음 주는 미국 국채 발행 시작된다고 그랬죠. 3년물 520억 불, 10년물 350억 불, 30년물 220억 불, 화수목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조정이 미국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당분간은 변동성 확대되고 그것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 쉽지 않은 장세 나타날 것이라는 점 참고하면서 시장 대응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또 인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칼럼의 김용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쉽지 않은 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시간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일의 붐 하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플러스 29% 이상의 상한가로 봐주신다면 네. 오늘 상한가를 네 종목 잡아낸 전문위원 민경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민경철 위원님이 상한가를 이렇게 많이 잡으셨지만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의 붐 함께 하시면서 수익 보시는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직 내 계좌 너무 힘들고 지금 오늘의 충격을 좀 견디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조금씩 복구해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이야기 조금 해보면서 종목들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네. 시장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종목들로 또 상한가 잡으신 건지 붐 네. 이렇게 후보군들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 제가, 리뷰 네.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제 연말에 이제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올 한 해는 이민년에는 2022년에는 제가 상한가 100종목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진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포부를 밝혀드렸는데 자 지금 새해 3거래일 지났습니다. 월요일에 상한가 두 종목, 어제 세 종목, 오늘 네 종목, 도합 아홉 종목을 3일 만에 잡아냈기 대단합니다. 때문에 올해 100종목의 상한가를 잡아내겠다라는 포부가 그 목표치를 벌써 10분의 1 거의 가까이? 10분의 1 가까이 달성했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과연 어떤 종목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상한가 네, 잡아드렸는가 네, 수익과 행복을 안겨드렸는가 차근차근 네,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RF세미 종목입니다. 자 12월 28일 우리 내일의 붐 방송을 통해서 자 본 종목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제가 12월 28일 네, 우리 내일의 분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지났는데 딱 일주일 지난 시점에 상한가만 두 번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 없이 횡보하던 종목이 거래대금 바닥에서 빵 터질 때 그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난주에 이거 대시세 초입입니다. 이거 지금 봐야 됩니다. 우리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야기 드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동안 충분히 매수 기회를 주고 나서 어떻게 됐다? 어제 상한가, 오늘 상한가 두 번 기록했다. 자, 과연 이게 진실인가?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네. 자, 서울경제 RF세미 내일의 붐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자료, 영상들 다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목도하시고 실제 애청하신 분들은 RF세미 지난주에 봤었는데 이런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실제로 매수해서 수익 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오늘의 종목은 방송 후반부에 공개가 되니까 네, 그 종목까지도 잘 체킹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두 번째 이제 상한가를 네, 잡아낸 종목은 이제 로스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12월 30일 우리 마지막 거래일에 서울경제 서경의 부장들 통해서 제가 이제 5G 통신장비 관련주로
이번 주 네. 광풍을 일으킬 것이다 예언해 드렸고 월요일에 매매 시그널 통해서 네, 더 올라갈 것이다 예언해 드렸고 4연속 상한가를 쳤는데요. 자 노스웨이 어찌됐건 우리는 네, 이번 주 월화수 상한가 갔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이야기를 드린 종목이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노스웨이 지금 4연상을 치니까 자 이렇게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과 사드 피해주들이 오늘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매기가 거래대금이 동반되면서 뭔가 바닥에서 유의미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럼 이 중에서도 눈에 익은 종목들 계실 겁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대시세 초입입니다. 이야기 드렸던 자, CKH 언제 이야기 드렸을까요? 자 이번 주 월요일 네. 자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 내일의 붐 방송에서 자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바로 CKH였습니다. 자 이틀 전이에요. 자 이때입니다.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 없다가 이제 터진 그날 이틀 전에 제가 붐 방송에서 네, 우리 CKH 네, 대시세 초입입니다 이야기 브리핑을 드렸고 네. 하루 이틀 지났는데 오늘 장중에 플러스 29.66%라는 뭐 거진 상한가 29% 이상이 상한가라고 뭐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 또 다른 상한가를 잡아낸 네,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같은 날 현대 무벡스 종목 네, 우리가 월요일에 우리 내일의 붐에서 다뤘는데 자, 하루 이틀 지나서 장중에 플러스 12.98% 네, 상승 기록했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의원님 너무너무 진짜 대단하시고 지금 벌써 오늘 장중에 상한가 많이 잡으셨는데 내일의 붐 후보군 종목들도 들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 뭐 상한가 잘 잡아낸 건 잡아낸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대시세 네. 초입에 위치한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에 대한 브리핑을 바로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메타랩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갑자기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탈모로 고민이 많은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자, 이재명 차기 대권 후보가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에 도입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느냐 넣느냐 마느냐에 대한 네,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갑자기 자, 메타버스가 1,400원에서 800원까지 마이너스 40% 무너졌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오늘 갑자기 자, 치매 정정하겠습니다. 탈모 정책주로 갑자기 오늘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좀 터진 모습입니다. 네. 자, 그동안에 자, 이 종목이 과거력을 보면은 자, 7,000원짜리가 자, 몇백원까지 조정을 받았다. 근데 그 바닥에서 자,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오늘 처음으로 수반하면서 자, 몇 개월 만에 고가를 한 방에 뚫어내는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오늘 메타랩스가 네, 슈팅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하도록 하고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자, 휴맥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먼저 이제 휴맥스는 오늘 이제 안철수 후보가 5천만 인구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한 게 아니라 고작 1,000명, 네, 1,000명 정도 되는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안철수 후보가 앞질렀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일각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자, 그에 따라서 오늘 안철수 관련주들의 행운이 다 터져버렸는데 뭐 오픈베이스도 이제 장중에 29% 이상 올라갔죠. 저희가 네, 서경련 부장들을 다뤘던 종목인데 어찌됐건 네, 안철수 관련주도 다 폭등했다. 근데 네. 우리 휴맥스홀딩스도 과거에 안철수 관련주로 뭔가 부각이 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 관련주들 움직이면서 네, 휴맥스홀딩스가 좀 상한가를 쳤고 휴맥스도 오늘 장중에 좀 거래대금이 동반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상한가 기록한 종목 먼저 볼게요. 네. 자, 우리 휴맥스홀딩스가 뭐 자동차 부품주 플러스 미래차 관련된 부품 플러스 안철수 관련된 이슈로 거래대금 막대하게 유입되면서 과거에 만 원까지 시세 나왔다가 자 만 원에서 4천 원 밑으로 자 만 원에서 3,700원까지 마이너스 6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원 플러스 투 이벤트 행사 네, 진행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자 그동안 약세 구간에서 우하향 추세에서 볼 수 없는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오늘 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과거에 이탈하면서 여기 구간이 저항 구간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저항 구간을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냈다는 것의 의미는 지금부터 과거에 휴맥스홀딩스는 잊어버려라 라고 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우리 휴맥스 종목도 자, 휴맥스홀딩스와 차트가 비슷합니다. 9월 7일 휴맥스홀딩스가 고가였고 휴맥스 같은 경우는 9월 10일이 고가였습니다. 즉
휴맥스 홀딩스가 올라가면은 휴맥스도 같이 따라가는데 네. 우리 휴맥스 홀딩스가 상한가를 가니까 휴맥스도 6,300원에서 마이너스 30% 무너진 바닥에서 오늘 자 거래대금이 막대하게 유입되면서 자 직전에 고가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네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오늘자 기준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네 만들었다. 슈팅자리 만들었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고요. 네, 종목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뭐 타이밍이 중요하고 지지선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단 노랑톡 입장하셔서 디테일도 공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드릴 말씀이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샵 0082번으로 민경차 이렇게 보내주세요. 노랑톡방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더 많은 질문과 답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민경차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